대체 우리 회사는 무슨 기준으로 여사원을 뽑는지 저런 여자는 바로 떨어뜨렸어야지. 한지수 씨? 왜 일 잘하잖아. 이게 영 아니잖아. 못생긴 게 죄라면 저 여자 완전 종신형감 아니냐? 자, 하나, 둘, 셋! 짠! 이 분위기 뭐야? 결혼해줄래? 와, 근데 우리 헤어지자. 뭐? 연애랑 결혼은 별개야. 주식으로 다 말아먹고 서울에 변변한 아파트 하나 마련하지 못한 남자랑 살 만큼 나 후지지 않아. 뭐야? 결혼은 인생 최대의 비즈니스인데 섣불리 아무나랑 할 순 없잖아. 자기 수준에 맞는 좋은 여자 만나. 아, 여기서 사면 어떻게 일어나요? 일어나! 어머, 어머, 어머! 이 대리님! 정신이 좀 들어요? 한지! 하지마! 하지마! 왜 이러세요? 저기 우리 회사 폭탄이 있네. 한지수 씨? 그래, 뭐 좀 아는 거 없어? 뭐 부잣집 외동딸이라는 소문 있지만 강남에 건물 몇 채 있는 말부자라나? 진짜? 여보세요? 이대리님, 날씨도 좋은데 피크닉 안 가실래요? 아, 좋아. 뭐 싫으면 관 드시고요. 아, 누가 안 간대요. 좋아. 이대리님! 이야, 차 좋은데요? 와서 타세요! 이야, 이걸 다 직접 만들었어요? 많이들 드세요! 세세씨 노래가 더 듣고 싶은데? 노래! 노래! 지열하게 머리는 확실하게 허리는 조금 더 졸라매야 해. 내가 섹시해? 이효리가 섹시해? 알았어. 그럼 내가 예뻐? 송혜교가 예뻐? 물어볼 걸 좀 물어봐라. 별 주접을 다 떠내. 못생긴 게 빨리 방에 들어와서 불이 나 꺼. 깜깜해야 봐줄 만하니까. 예, 그이가 핸드폰을 놓고 가서요. 이번 주 금요일에 부부 동반 모임 장소가 변경되어서요. 부부 동반 모임이요? 어떻게 알았어? 자기 오늘 핸드폰 놓고 갔잖아. 재민 씨가 나한테 전화했더라고. 그래서 나 입고 갈 옷도 새로 샀다. 나 이 옷 입고 가면 완전 귀염이겠지. 못생기게 저러니까 완전 패버리고 싶네. 패버리고 싶어. 자기 내 태양 못 봤어? 어머! 내가 다림질하다가 실수했네.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쩌겠어. 집에 있어. 기다려. 다른 옷 입을게. 나 완전 번개같이 빨리 입었지. 얼굴만 모자른 게 아니라 머리도 모자라요. 아주 창피하고 쪽팔려 죽겠어. 넌 거울도 안 보냐? 예. 너 여기 왜 이러고 있어? 너 무슨 일 있지? 대체 무슨 일이야? 몇 마디 했다고 그걸 고세 장모님한테 일러 바쳐? 전화하셨더라. 아무리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이쁘다지만 감싸고 돌골 돌아야지. 그 양반도 불쌍하다.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너같이 못난 딸을 낳았을꼬? 아이스크림 사줘. 초콜릿 좀 사줘. 아이, 좀 전에 밥 먹었잖아. 아, 왜 애한테 소리를 지르고 그래? 어쩜 닮아도 이렇게 닮아 나왔는지. 뭐 좀 새롭고 신선한 아이디어 없어? 회사는 장난으로 다녀? 나도 이깔 회사 진작에 때려치우려고 그랬어. 왜 이래 이거? 뭐? 회사를 그만뒀다고? 장인어른 신사동에 건물 있잖아. 거기 1층 인테리어 새로 싹 해서 커피숍 내면 대박 날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부탁하라고? 부모 자식 간에 무슨 부탁이야. 아, 그리고 딸을 이런 얼굴로 낳았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버지, 한 번만요. 우리가 한 번만 도와줍시다. 에휴, 참.
구석구석 깨끗이 좀 닦아. 거기 밑에도 좀 닦고. 넌 왜 그렇게 일하는 게 굶뜨니? 왜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그래? 뭐 힘든 거 없어? 네. 어? 재호 씨! 소식 들었어. 지수 씨랑 결혼했다고? 사실 나 좀 외로워. 근데 사장님은? 외출하셨는데요? 늘씬하고 쭉쭉빵빵한 여자랑 이렇게 꼭 붙어가지고 나가셨어요. 글쎄 아니라니까. 뭐함이라고? 걔 둔하고 일도 잘 못하길래 내가 몇 번 혼냈더니 골질하는 거야. 아니 그리고 따져서 어쩌자는 건데 그 얼굴로 네 인생에서 나 같은 남자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죽여줍쇼 하고 살아도 모자를 파네? 꼴에 따지고 들긴. 날씨도 더운데 시원하게 물놀이도 하고 선탠도 하면 좋잖아. 오늘 주미 데리고 수영장이나 가자. 아니, 사람 많은데 뭐하러. 대하의 얼음 둥둥 뛰어서 놀아. 아빠 못 가. 아빠 가야 돼. 저도 갑갑합니다. 안 그래도 못 봐주겠는 얼굴 이젠 더 망가졌으니. 그게 할 소린가? 제가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자네 이제 보니 영 안 되겠구만. 그런 소리 할 거면 여기서 당장 나가게. 장모님 잘 부탁드려요. 내 진작부터 자네 마음에 안 들었어. 저런 딸 데리고 살아주는 거 엎드려 절을 하셔도 시원찮을 판이에요. 뭐야 저런 싸가지 없는. 당장 갈라서. 당신 들었지? 이혼 얘기는 당신 집 쪽에서 먼저 한 거야?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나 이혼하기로 했어. 한번 사는 인생 진짜 좋아하는 여자랑 살아야지. 자기도 이혼하고 나와. 우리 더 이상 실수하지 말고 새 인생 살자.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쌈박하게 그냥 끝내자고. 법원 앞에서 만나. 알았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디야? 얼른 들어가자. 아이 왜 이래? 뭐가 급하다고? 여기도 한 거야? 어. 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새 인생 살아보고 싶어서 다 했어. 원더풀 판타스틱! 어? 안 일어나? 나 사실 그동안 당신이 너무 그리웠다. 정말이야. 장인어른이 하도 노발대발하셔서 나도 홧김에 그런 거지. 여보세요? 어 나야. 오늘 이혼하러 간댔지? 전화 잘 먹으셨습니다. 야 당신 이렇게 보니까 완전 내 스타일이다. 어? 자 마셔. 아우 꼴깍꼴깍 귀엽게도 마시네. 그리고 커피숍 앞으로는 내가 맡아 할 거야. 당신은 빠져. 그럼 난 취직 자리 다시 알아보던가. 거기 우리 아버지 가게잖아. 불만 있어? 아니야 그럴 리가 있나. 다 당신 마음대로 해 다. 당분간 각방 써. 아 싫어.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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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아 싫어. 아 나가라고. 아, 아. 커피 맛이 아주 좋은데요. 미인이 만들어준 커피라 그런가. 향이 아주 그윽한데요. 앞으로 자주 오세요. 이 여자 애원방우든요. 따라와. 커피 팔랬지. 누가 웃음 팔랬어? 어디서 예쁘게 눈웃음 치고 그래. 별태집에 다 잡아. 사장님 주차 오른쪽 구석에 있어요. 어, 수고했다. 네. 저 놈은 또 뭐야? 새로 뽑은 알바생. 아, 왜 알바생을 남자로 뽑아? 뭐가 문제인데? 저것들이 어디 구석에 들어가서 뽀뽀하는 거 아니야? 돌아버리겠네. 어, 깜짝이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전화도 안 받고
이혼은 한 거야? 우리 결혼했음. 이젠 각자 배우자에게 성실하자고. 바람을 피운다는 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나쁜 사람. 아, 근데 너 얼굴 튜닝은 좀 해야겠다. 눈가에 자글자글, 코에는 팔자주름. 아, 그러고 보니까 내 마누라보다 10살은 더 들어 보이네. 어, 그래서 남편한테 사랑받을 수 있겠어? 기가 막혀. 못 알아보겠네요. 마음 바꾼 이유가 이거였다니. 이혼하고 같이 살자고 그렇게 졸라대더니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서라도 남편 잡고 싶었나 보지? 그래요! 잘 살아봐요. 근데 그 남자 너무 믿지 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 없으면 죽고 못 살겠다고 매달리던 남자였으니까. 야! 너 아직 안 갔어? 아버지 말씀이 맞아. 당신 같은 사람이랑 더 이상 같이 사는 건 인생 낭비야. 이혼하자. 이혼? 이제 자신 있다 이거야? 당신은 정말이지 구제불능이야. 이혼하자고! 못해 난! 어! 이혼해! 남편의 외모 지상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는 거의 병적인 수준인데요. 아내가 이혼을 원할 경우 민법에 따라서 이혼이 성립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